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두 요거 103번 리콜 때문에 되게 오래 기다리신 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르는 방법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볼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 다이아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이 알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화학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연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연두 말고도 노랑빛이 도는 애들, 뭐 노랑색, 겨자색, 연두색, 그 다음에 이렇게 라임색 등등 이런 아이들이 큐어가 잘 안 돼요. 그건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데,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반사를 하니까 얘네들은 그만큼 더 얇게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아미 자체에서는 이제 저희 러프젤도 써보셨겠지만 작은 양의 그 젤로 많은 컬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젤코코 같은 경우도 소량으로 발라도 색깔이 색색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손에 이렇게 테스트를 세 개를 했는데 결이 지게 발랐는데도 이렇게 커버가 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얇게 바르셔도 얘가 커버가 되고 그리고 유지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두 계열 애들, 노랑 계열 애들은 바르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 손에 발랐을 때 테스트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베이스 바르시고요. 베이스 저희 베이직실 바를게요. 베이스 바르시고 나서 이제 방법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베이직실 바를 때 막 갈라지는 현상 생겨요. 뭐 얘네들이 다 이렇게 막 구멍이 나요 하시는데, 그거는 양이 너무 많거나 양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미경화의 정도가 안 맞을 때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묽은 아이라서 미경화가 좀 부들부들한데 밑에 있는 칼라를 뭐 다른 타사를 썼다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의 미경화 정도와 얘의 젤의 점도와 그 전에 젤의 점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닦고 와이퍼로 닦고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근데 그 클렌저는 쓰지 마시고 중간에 사용하면은 조금 빨리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제 뭐 퓨어 사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거 닦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요렇게 베이직실 저희 베이스를 발랐어요. 자 그러시고 나서 얘가 브러쉬가요 지금 다르게 나왔어요. 납작하거든요. 납작하고 되게 힘있게 나왔어요. 얘만 지금 브러쉬가, 그거는 뭐냐면 얇게 눌러서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브러쉬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바르면 결이 생겨요. 결이 생기는데 우리 일자로 이렇게 바르는 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 처음 배울 때 가운데 먼저 이렇게 바르고 큐티클 라인 이렇게 쓸어서 바르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르면 되게 얇게 발려지는 거 아시죠? 되게 얇게 바르시는 거예요. 완전 결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완전 걷어내듯이. 사실 제가 팁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렇지 이게 손에다 바르면 막 결이 더 보이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대로 큐어해주세요. 그대로 큐어 하시는데요. 큐어 할 때 중요한 게 30초에서 40초 무조건 있어 주셔야 돼요.
근데 뺐다가 넣었다가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전용으로 LED를 사용하시면 좀 센데 겸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세지 않거든요. 막 50와트, 뭐 48와트 이렇게 된다고 해도 겸용이면 전용보다는 사실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알료를 많이 넣어서 색을 조금 더 씩씩하게 만드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 나올 거거든요. 이제 젤을 막 엄청 많이 사용해야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알료의 양 자체가 다 많이 들어가고 다이아미 자체가 그렇게 작게 사용해도 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전용을 사용을 해주심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르고 나서요. 얘를 손톱으로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 찍었을 때 찍히면 얘는 잘못 바른 건데 찍혔을 때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잘 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얇게 바르셔야 된다는 건데 손톱에 바르면 제가 더 결이 많이 진다고 했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결이 져도 이거를 커버할 만큼의 얘가 진하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베이직 실한번더 도포해 주세요. 베이직 실한번 도포해 주는데 이제 너무 얇게 바르지 마시고 살짝 얹이듯이 이렇게 발라 주세요. 그러고 나서 얘를 바로 큐어를 들어가세요. 그러고 바로 나오세요. 이렇게 금방. 금방 해도 상관없어요. 다 굳었어요. 베이직 실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우리 한번더 우리 처음 발랐던 그런 테크닉으로 일자로 이렇게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두껍게 발려요. 아니면 일자로 바르시고 나서 이렇게 좀 걷어주시던지. 얘가 알료가 많이 들어가고 색이 색색한 대신에 커버가 되고 그리고 커버가 되면서 얘네들이 조금만 이렇게 두면은 혼자 레벨링이 돼버려요. 그냥 스윽 하고 그 결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얇게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큐어 다시 할게요. 30초에서 40초. 40초가 제일 좋아요. 40초가 제일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결이 조금 더 있다. 그럼 3번까지 발라주세요. 왜냐면 얇으니까. 대신 이거를 단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이렇게 노란색이나 라임색, 그다음 겨자색, 이런 애들은 무조건 큐어가 잘 되려면 묽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빛을 반사하는 건 어느 알료나 다 똑같기 때문에. 뭐 빨강색이든 다 그렇거든요. 저희 검정색 젤코코 큐어 되게 잘 되는 거 아시죠? 그 젤코코가 큐어가 검정색이 잘 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알료를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도 큐어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알료를 넣고도 또 색깔이 또잘 이렇게 큐어가 될수 있도록 회사 자체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진짜 원장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 컬러가 사실 잘 없어요. 노란색 이런 애들은 다 보면 막 묽잖아요. 진짜 제 색깔 나오는 애들 없거든요. 그런 건 진짜 좀 싼 제품들이고요. 진짜 정말 젤코코는 알료나 그런 얘가 큐어가 빨리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료들이 진짜 싸게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간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바르시고 베이직 실로 강화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저희 칼라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느 회사든 이 알료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젤메크 아시죠? 젤메크는 좀 띡하잖아요. 그 띡한 제형은 또 큐어가 좀잘 돼요. 근데 이렇게 묽게 또잘 발리게 만들려면 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젤을 바르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해서 어떠한 제품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발라야 되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번 발랐는데 정말 결이 하나도 안 져요. 근데 3번 발랐을 때 마지막에 바른 거는
진짜 거의 뭐 양이 없다시피 긁어서 발랐고, 두 번은 정말 그냥 닦아내듯이 정말 발랐거든요.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우리 뭐, 요거, 베이직실 바르시고 나서 탑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엘라스틱 탑 있죠? 논와이프. 요거 한번 바르고 탑 바르셔도, 요거도 탑이긴 해요. 얘도 광이 많이 나고 좋은데, 얘는 약간 유연성이 있는 탑이라서, 저는 이제 제가 샵을 하는 건 아시죠? 이제. 그래서 이걸 바르고 나서, 이제 탑을 한번더 발라주시면, 훨씬 더 보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큐어 진짜 잠깐 들어갔다 놔도 되거든요. 엘라스틱 바르고 바로 나왔어요. 한 1, 2초 있다가. 그런 다음에 우리 하드 논 와이프 탑. 이렇게 발라주시면 절대 안 떨어지고 오래 가고 단단합니다. 요거 마무리. 정말 광이 엄청나요. 진짜 광이 되게 좋아요. 저희 샵에 그냥 다른 샵에 다 가셨는데 막한 3일 있다 떨어지고 일주일 있다 떨어지 진짜 그런 분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받으셨는데 엄청 단단함을 많이 느끼시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탑을 다 써봤는데 탑 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분한테 안 써본 게 없는데 이 탑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꿀광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논 와이프는 원래 만지고 나면 광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광이 살아요. 그래서 때도 안 먹고 이게 손님 하고 나서 뒤에 왔을 때그 때가 묻는지 안 묻는지를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때도 안 묻고 진짜 이렇게 오래가는 탑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 요거 정말 요렇게 바르시면은 정말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저희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 이땡봉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늦게나마 올려드려요. 원장님께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부분들은 항상 저한테 문자 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이 번호로 주시면 되시고 항상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 드릴 거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